보이시죠? 여기 피. 제가 이렇게 강합니다. 네. 유카! 유창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댓글에서 어떤 구독자분, 구독은 하셨죠? 어떤 구독자분이 이거 핸드랩 매는 법 좀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오늘 핸드랩 강의 찍으려고 바로 체육관으로 왔습니다. 자, 이렇게 소통과 공감을 중시하는 육선생의 복싱교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이 핸드랩 두 종을 가져와 봤어요. 하나는 제가 쓰는 거고 하나는 보통 체육관에서 주는 핸드랩인데 이게 너비도 다르고 길이도 조금씩 달라요. 제가 쓰는 거는 4.7m인가 그러고 이 보통 체육관에서 주는 건 2m에서 2m 50cm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 두 개를 감는 방법이 저는 조금 다르게 매요. 이 긴 거 짧은 거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 종류 핸드랩 매는 법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보통 체육관에서 알려주지 않나? 기본적인 핸드랩 감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엄지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를 엄지손가락에 끼워요. 끼우면은 여기 박음질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박음질된 부분이 손등이랑 맞닿게 해야 정방향으로 끝에서 벨크로를 잠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저희 이제 핸드랩 감을 땐 항상 손등에서 손바닥으로 이동이 있을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감으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손등으로 지나서 손목에 두 바퀴에서 세 바퀴 정도 감아줍니다. 전 세 바퀴 감을게요. 세 바퀴 감고 자,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서 여기서 너클 파트에 세 바퀴 정도 감아줍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또 감고 또 올라와요. 또 올라와서 다시 손목으로 내려갑니다. 손목에 한 번 감아주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손가락 마디 사이로 들어갈 건데 내 몸에서 먼쪽 새끼 약지 손가락 사이로 먼저 들어가 줍니다. 여기로 이렇게 쭉 들어가 줍니다. 나올 때는 항상 여기 엄지 검지 사이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엔 어디로 들어가게요? 차례대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약지 중지 사이로 들어가 주시고 똑같이 검지 엄지 사이로 나옵니다. 이게 줄이 자꾸 꼬여가지고 이게 쉽지 않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손가락까지 이렇게 감아주고 이렇게 남은 거는 손목에 감아도 되고 아니면은 뭐 엄지손가락에까지도 감아도 돼요. 사실 네, 엄지손가락까지 감고 이거는 본인 취향 차이에 맞춰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짠, 한쪽 완성. 이건 제가 실제로 쓰는 핸드랩인데 얘는 4.7m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 긴 핸드랩 쓸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일단 너클가드를 만들어준 다음에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너클가드가 뭔 소리냐, 이렇게 정권 파트 여기 정권 너비로 한 대여섯 번 정도 이렇게 감아줍니다. 피 봐라, 복사다 복사. 이렇게 하고 이걸 빼줘요. 뺀 다음에 길이를 이 정도 남겨줘요. 남겨서 이걸 어디다 쓰냐, 이렇게 잡아줍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으로 잡고 이렇게 너클 가드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후로는 똑같아요. 여기 정권 부분에 한두 바퀴 더 감고 고정해주고 손목으로 내려가서 손목에 한 두세 바퀴 그리고 똑같이 여기 손가락으로 차례대로 하나씩 들어갑니다. 감고 전 엄지까지 감을게요. 이렇게 감아도 한 이 정도 남아요. 이 정도 남는 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저는 정권에다가 더 보호를 해줍니다. 워낙 인자강이라 정권이 아프더라고요. 농담이고. 이 정권에 한 두세 바퀴 더 감고 남은 거는 손목에, 그래서 손목에서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짜잔. 이렇게 핸드랩 감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핸드랩 감는 방법은 사실 뭐 체육관마다도 다르고 개개인마다도 다르기 때문에 그냥 큰 틀만 맞춰주시면 돼요. 이제 손목이 더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손목에 더
구강을 하시면 되고 정권 파트가 아프다고 하신 분들은 정권에서 구강을 하시면 되고 이 큰 틀, 엄지 손가락 하나하나 이게 넣어주고 손목에 감아주고 그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뭐 어디 뭐 손목에 몇 번, 정권에 몇 번 이게 정해진 룰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개개인에 맞게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너무 귀찮고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지앤드랩이 있어요. 이지앤드랩은 그냥 이렇게 손에 끼고 자, 이렇게 뭐 돌돌돌 감아주면 됩니다. 자, 끝! 저는 사실 귀찮아서 요즘 계속 이거 쓰고 있어요. 아무래도 손목 잡아주는 거라든지 너클보호 측면에서 조금은 그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것도 그냥 쓸만합니다. 이상 핸드랩 감기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고 하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자, 육바!